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걱정까지 겹쳐지면서 정부는 이달 중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노동규 기자입니다. 서울 대치동에 있는 12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.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32억 원에 팔리며 지난해 4월 최고가에 1억 원 차이로 가까워졌습니다. 서울 잠실동의 이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같은 평형 거래가 지난해 최고가의 94% 수준인 25억 원에 이루어졌습니다. 25억까지는 거래가 되었고요. 허가가 나오면은 실거래 신고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. 대출이 완화가 됐잖아요.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, 작게는 2, 3억에서 많이는 10억까지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오는 거니까.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올라 고점이었던 재작년 10월에 83%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대거 푼 상황에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된 영향이 큽니다.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LH 사태 등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 2, 3년 뒤 공급 대란이 나타날 거란 불안도 집값을 자극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.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달 중 민간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일단 향후 집값 상승세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시장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대규모 입주장들이 벌어지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들어 다시 떨어지는 등 아직 관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SBS 노동규입니다.